식사 준비. 손도 엄청 빠를 것 같아요. 되게 큰 냄비인데 저걸 다 끓여요, 한 번에. 두부 두 모를 넣는 네, 거예요? 두 모. 와. 식구가 많으니까. 네. 그래도 한 네다섯 개 먹으면 없어요. 저는 못 먹어요. 그럼요. 아, 정말로? 애들이 다 먹기 때문에. 찬바람, 소슬 바람, 산 넘어 부른 바람. 계란 10개. 와. 저것도 양이 적은 거예요. 지금 재훈이가 학교로 왔기 때문에. 아, 그러네. 평소에는 한 14개, 15개. 와. 항상 회식이라고 보면 되죠. 항상 회식. 항상 회식이죠. 맞아요. 아 근데 뚝딱뚝딱 진짜 잘하신다. 얘들아 밥 먹자. 그래 봐 봤다. 응? 완전 맛있겠는데? 어? 잘 가. 아니 빠빠 안 먹어? 왜? 불 밝은 게 꼭 한 명 정도는 저렇게 안 먹어. 애들이 저래요. 에휴. 딱 먹을 시간에 다 같이 먹으면 아이고, 좋은데.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어. 여기도 애기들 밥부터. 아, 아영이가 좋아하는 케찹 줘야겠네. 케찹 봐봐, 인성아 저기 케찹. 아, 케찹 이렇게 일부러. 봐, 일부러 이렇게. 소리 듣고 미끼를. 아영이 좋아하는 케찹. 먹어봐. 맛있지? 거봐, 앉아. 야, 전 세계 아버님들은 왜 다 똑같아? 아, 주은이도 그래요? 주은이도 어릴 때도 그랬고. 유인을 시켜야 해야죠. 유인. 네. 어, 앉았다. 앉았다. 됐다. 아, 육아 만렙인 분들이라, 확실히. 아. 걸 수 있어? 이거? 겨우 한술 뜨셨어요, 겨우. 궁합을. 잠깐만, 남편 혼자 먹고 있네. 그렇네. 예. 왜 그렇지? 어머. 애들이 다 이쪽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엄마 쪽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주는 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천수 씨. 아니에요.